홍상수 잘 오셨습니다. 예예.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의 영웅. 예. 백선열 장군 일종이. 예. 출국기념식. 예. 예예. 이거 오늘 그 백선엽 우리 전쟁 영웅 추모 일주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부산서 시민단체 주관으로 이렇게 지금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뭐 영상을 전에 다 보셨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추모식이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이게 백선엽 장군 추모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전쟁 영웅인 우리 백선엽 장군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의 위상상 맞지도 않고요. 또 한국 역사 6.25 전쟁 이후 지금 71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백선엽 장군 같은 전쟁 영웅이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나를 쏴라 이러면서 다부동 전투에서 최후의 마지노선을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이런 번영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요. 오늘 저 부산에 이렇게 사실은 저도 울산에 있습니다만은 너무 의미가 있어서 먼 길을 마다않고 왔습니다. 와봤는데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초라하고 뭐 부산시장도 좀 오셨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뭐랄까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이런 추모식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2주년, 3주년 추모식은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 국가 차원에서 백선엽 장군을 추모해야 되고 이 의미를 지금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정부 차원에서 알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 있는 그 백선엽 장군의 묘소도 현 중원 저 국립공원으로 동작동 국립묘지로 옮겨야 되고요. 예. 그리고 최병덕 같은 그 저 간첩 같은 그 장군은 그 패내야 됩니다. 그 간첩 같은 그 지금 국립묘지에 그 최병덕이라는 그때 당시 사무총장 그 간첩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파내고 백선엽 장군을 옹립해서 잘 모실 수 있는 이 나라 인민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정권 교체가 이게 급선무다.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이런 일이 급선무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